honored to speak today. Here in some guidance to our ethics discipline. It's the artistic before I walk through a number of conducting on documenting perceptions or big flagships in Munich or Frankfurt. The concentration of the poem and me. 2020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참가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포럼에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김경미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찾아야 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교육을 열어나갈 혁신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2020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하셨는지 거기에 사람을 보낼 때 그 우주 비행선의 내부 구조를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뭘 배우느냐라고 이렇게 그 커리큘럼 한번 붙여봤는데 알아맞히는 거냐면 개인지 고양인지 알아맞히는 거. 예를 들어서 개면 영유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힘이 있는 나라들이 안선주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발전 지향적인 그런 얘기 같아요. AI로 네. 과목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설립식 전부터 모든 강의를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는 게 그게 미래에 우리가 편집을 하는 게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번 세션 가득 열정으로 채워주신 세 분의 연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